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적으로 고민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이게 관제나, 인간관계 있잖아요. 사람으로 좀 머리 아프라 그러거든. 응? 그래서, 새로운 직장, 새로운 운기를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머리가 아파서, 뭐, 예를 들자면 직장으로서 트러블이 있다던가, 상사라든지, 네, 그런 고민이 지금 오실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 그래서 왜냐면 지금 올해 조금 답답하시거나, 이런 운기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하실 건가요? 하고 싶죠? 근데 여자분 있으세요? 올해 헤어졌어요. 4년 만나면 해야죠. 그래서 사람으로 머리 아파서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들어오는데, 결혼은 하실 건데 서두르지 않아도 되시는데? 네, 제가 지금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뭐 솔직히 하고 싶지만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법원 가실 일 있어요? 네, 법원 그 지금 그 제가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게 있는데, 네네네. 그게 그 솔직히 지금 계약금만 넣은 상황에서 이제 분양이 다 됐는데 이제 잔금이랑 이런 걸못 치러가지고 감당이 너무 안 돼서 변호사 해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계속 좀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좀 죄송한데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지금 이제 직장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요, 저는요, 이 직장을요, 지킬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받은 거는 일적으로 브레이크가 조금 고민하는 시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관제가 조금 들어왔고, 이 양반이 지금 올해 인간으로다가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플 일이 조금 있으시다 했거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고, 옮기는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관제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든지 깨지는 해야.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올해는 무조건 깨지는.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면 내년 한 상반기? 이때까지 가버린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는데, 순서를.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불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본인은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을지 몰라. 심적으로 느껴보면,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고, 이건 정해져 있는 월급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월급인데, 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장가를 갈 수가 없어. 삶을 영위할 수 없단 얘기야.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문서를 지어버렸어, 본인이. 예? 그러다 보니, 결혼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행하셨나 봐. 근데다가, 지금 있는 직장이 지금 불안정한 거는 아니지만, 일적으로 고민이 들어오는 시기.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본인이 운기가 올해 내년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냐면요. 36, 37, 30대 후반까지 갑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있으면 이 돈을 갚기가 힘들고 뭐 이를 개인회생을 한다 그래도 내 생활이 안될거 아니에요. 좀 빠듯하죠?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밤에 좀뭐 일할 것도 구하고 있고 네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일적으로 고민 들어온 거 맞잖아.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한 이게요, 변동 이동수가 있어버리고 투잡을 하신다 해도 체력이 버텨주를 못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직업적으로 어떤 게 브레이크가 분명히 들어오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어쨌든 버티시긴 할것 같아요. 그지만 내년 내후년에 가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동서사방이 막혀 있어. 내가 감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창살 없는 감옥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은 빵빵빵 터져 있어. 진짜 창살이 막다 갖춰져 있는 느낌 있잖아.
여기에서 숨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좀 넓은 창살을 막 이렇게 말하고 찾고 있는 느낌 있잖아. 이렇게 네. 돌파구를 막 찾고 있어. 지금 갇혀버렸어, 지금 내가. 지금 상황도 그래도 갇힌 상태예요, 뭐든.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빠져나갈 할 이 이 시점을 보고 있는 거야. 상황적인 위기 탈출. 어? 네. 이 상황을 조금 보고 있는 데다가 또한이도 이분이 지금 1년, 2년, 2년, 작년, 재작년, 3년 사이, 2022년도 기준점으로 봤을 때, 2022, 이제 멀리 봤을 때 2021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해서 이 집안의 테두리 안에서, 예? 누가 돌아가신 흔적이 조금 있으시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더 깡막힌 느낌. 응?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뭐 집안의 어르신들이 일가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신 거야 이 양반이. 네. 아니에요? 맞아요. 외할아버지가 돌아. 응? 외할아버지. 응. 그래서 이 상문을 딱 맞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지금 몇 년 됐어?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더 막혔단 말이야. 내가 삼재에다가 상문에다가 사자 득실득실 한 데다가 아직 결혼 운기는 꽉 차지 않았는데 결혼을 약간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수습됐거든. 뭔 얘긴 줄 알아요? 네네. 그리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헤어지셨대. 맞아요. 어이없네. 이 느낌이야. 장거리죠. 장거리야. 네.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이제 했지만 요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밟아갈 건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관제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대요. 지금 이제 법원 쫓아다니고 막 일 보시잖아요. 이거는요. 잘 넘기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 군데서만 알아보지 말아라. 여러 군데서 알아보면 이거를 잘 넘길 수 있고 내가 적절하게 갚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조금 전화를 좀 몇 군데 돌려보고 상담을 좀 진행을 해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고비를 조금 넘어가라 이러셔. 안 그러면 지금 있는 직업에서 이 지금 들어간 지금 일 있잖아요. 이것도 힘들게 자기 딴에는 힘들게 잡은 일이란 말이야. 이거 안전빵으로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직업이 흔들려보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주어진 일에 딱딱딱딱딱딱 성격상 해야 되는 공무원 팔자란 말이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본인이 내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눈먼 돈을 벌기 위해서. 이해하셨어요? 네네. 이거를 팔라 그랬나 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코에 걸린 거야. 네. 이해하셨지? 그래서 헤쳐나가, 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외할아버지의 상문, 곡상 소리가 나면서, 어쨌든 이 모든 거를 쓸어서 조금 회원을 하시고, 네, 막힌 동서남북을 뚫어서 관제를 조금 풀어 헤치고, 예? 좀 탕감받는, 응? 요거를 순찰을 조금 신적으로는 조금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신 다음에 이 법적인 거를 순차적으로 좀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금전이 여유가 많이 없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거를 뚫어줄 수는 있으실 것 같아.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큰 구슬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지금 상황에서는. 네. 순차적으로 뚫어주는 역할을 조금 해서 관제를 조금 풀어내고 상문을 좀 풀어낸 다음에 좀 움직이시다 보면 본인이 좀 가뿐할 거야. 네? 네. 이해하셨지? 안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이 직장에 좀 불안해. 직장은 놓지는 못하고 본인이 투잡하기에 체력이 조금 잘려. 그러면 이제 이 양반 어떻게 할 거냐. 잔머리를 굴릴 거거든. 내가 믿는 거는 머리밖에 없거든. 이해하셨어요? 네네. 숫자에 조금 능하고 문서에 능하단 말이야, 이 양반이. 네. 예?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조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가 넘어간 거야.
이해하셨어요? 누군가의 말에 현혹돼서. 정보에. 이해하셨어요? 요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예?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지금 요게 빠진 거거든. 늪에 빠져서 늪에. 예? 진작 움직였어야 되고 진작 넘겼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 코에 자기가 넘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는 33살이지만 삼재여서도 그러지만 내가 내 할아버지 상문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 내 눈을 가리는. 이 사자 걷어내고 나면 하나씩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열릴 테니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말라 그러시는데 안 그러고 그러면 이게 30살 후반까지 가신대. 운기가 이 늪에 빠져버리면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당분간은요 조금 돈 되는 일이라고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 뭐 투자를 한다거나 조금 여유 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조금 뭐 내가 돈을 만들어서 비슷한 감 해볼까? 막 이런 있잖아 몸부림. 본인만의 몸부림. 이것도 하면은 또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냥 직장만 다니고 뭐 투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투잡을 한다는 거는 어떤 투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서빙 알바나 이런 거 아, 그런 거는 해도 되는데 체력 안 된다 했잖아, 내가. 어? 그 큰돈도 안 되고. 이해하셨어요? 큰 돈이 안 돼. 여기는 머리 써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지, 몸으로 움직여서 승산을 보는 사람은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잘못해버리면, 혹 해가지고, 뭐가 돈이 된다더라 하고 이 직장을 놓쳐버리는 형국이 돼버리거든. 머리는 좋다니까. 응? 머리는 좋아서 자기가 넘어간 형국이야, 지금. 본인 100% 동감할 건데. 어? 돈 불리려다가 지금 있던 돈도 다 날리게 생긴 거야. 응? 메꿔도 안 되니까 지금 만세 부른 거거든. 응? 문서를 너무 크, 나한테 버거운 문서를 잡아버렸고, 지금 그 문서가 들어와서는 안 됐었던 문서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제 혹시 신적으로 풀고 싶으면, 제 전화번호는 여기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아. 가족 관계 같은 거나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일단은 버텨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본인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쵸? 지금 화나고 좀 서운한 거는 잠시 접어두셔야 돼. 그러면 또 연애 같은 거나 뭐 결혼도 좀 천천히. 네, 결혼은요, 하신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애도 하실 거니까, 지금 요거 먼저 풀어서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죠? 지금. 저도 그거 문제인데 계속 뭐 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나고 네. 근데 우선적인 건 이거 빨리 다 거기가 해결해야 지금 조금 선생님 소리 들어요? 저요? 아니, 여자분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일 하세요? 그냥 계속 일 했다가 그만뒀다 했다가 그만뒀다 해가지고 그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생각은 나더라도 외로우니까 생각나고 같이 했던 시간이 있어서 생각나는데 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대잖아. 그래서 그냥 마음 접으시고 새 인연 만나시면 될것 같은데 인연 만나야 시간 지나면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신적으로 풀으셔야 될게 생각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